네, 마이크를 여기 잠깐 드리겠습니다. 다른 분 조금 양보하시고요. 아까 청춘 이 단어가 나올 때 고개를 탁 떨어뜨리면서 생각이 나신 게 있으시구나. 그래서 마이크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습니다. 그냥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. 별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말이 없어요? 예. 아, 네, 이제 딸 어깨에 좀 기대도 되는 모양이죠. 예. 사실은 교수님 되게 좋아하시고 시 듣는 거 좋아하셔서 꼭 오고 싶다고 하셨거든요. 그러면은 오늘 이제 저희들 마무리해야 될 때가 됐어요. 특별히 오늘 쌤 마지막 시는 여기 좀 내려오셔서 어머님 앞에서 좀 읽으면 어떨까 싶네요. 괜찮으시면? 괜찮으시면? 네. 저 시 한 편 잡수세요. 오늘 네 시 한 편 잡수시면 좋겠다. 어머니 이생진 벌레 먹은 나뭇잎요 제가 읽어드릴게요. 벌레 먹은 나뭇잎 이생진.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.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밉다. 떡갈나무 잎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.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은 잘못인 줄 안다. 그러나 남을 먹여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. 벌레 먹은 나뭇잎 아니고요, 벌레 먹인 나뭇잎입니다. 나뭇잎이 벌레 먹었다는 건 벌레를 먹인 거죠. 부모님, 형제, 우리 주변에 우리 도움 주신 분들 다 지금의 나를 먹여 살린 그런 나뭇잎이었다. 벌레 먹은 나뭇잎 아름답습니다.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배불리 먹고 가는 그런 아주 특별한 외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. 네, 네, 오, 어쩜 또 저렇게, 네, 어.